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차 창문이 열려있네? 예, 아반떼에요, 아반떼. 17년식. 사고 끌고 왔어요, 수원역에서. 예, 차도 괜찮고 깨끗하고, 다 괜찮게 잘산것 같아요. 불이 꺼져버리네. 아, 그러니까 이제 진짜 차 사니까 좋네요. 오늘 고깃집에도 이게, 좀 도로주행 명분상 끌고 왔는데, 제가 이제 운전을 오래 한게 아니기 때문에, 이제 계속 좀 끌고 다니려고 하거든요. 어차피 연비가 요즘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보험료라 뭐 이런 게다 있지만, 어차피 그건 나가는 거고. 예, 그래서, 아, 좋습니다. 하얀 색깔 아반떼예요. 나중에 외관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사람들이 좀 많네요, 밖에.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지만, 지금 여기도 지금 사람들 단체 바로 옆에서 막뭐 드시고 계시고, 방금 전에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, 사람들이. 차가 있으니까요, 이제 와이프 뭐 어디 있을 때 데리러 갈 수도 있고, 벌써 한번 갔다 왔어요. 처갓집에 있다 그래가지고, 차산날 바로 또 데리러 갔다가 오고, 이 도로를 달리니까, 와, 정말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통영도 갈수 있는 건가? 땅끝마을도 갈수 있다고? 막좀 이런 거 있잖아요. 신기해요.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. 너무 좋습니다. 예, 제 생애 첫 차가 이제 아반떼가 됐는데, 안전운전해서 잘 타야죠. 예. 아직 자동차, 뭐 버튼 같은 거다잘 모르겠어요. 예. 그래도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봐야 되겠어요. 뭐 기본적인 건다 아는데, 아직 좀몇 가지 모르는 버튼이 있네요. 좀 생소한 게.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다잘 아시겠지만, 아, 진짜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. 너무 더운데 요즘 이제 차로 오니까, 예, 땀이 확실히 덜 나요. 예. 편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. 진짜 좋네요. 예, 아, 진짜. 근데 사실 좀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. 가게 빚만 없었어도 충분히 끊는 건데, 그냥. 물론, 가게를 안 했으면 회사 생활을 했을 거고, 회사 생활을 했으면 뭐 아직까지 차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. 근데 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를 안 다니게 됐고, 투잡도 했고,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일도 하게 되고 배송도 해야 되니까 또 졸지에 차까지 얻게 됐네요. 예.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. 뒤에는 이제 조금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훌륭해요. 저 이거 진짜 오래 탈 거예요. 예. 그래서 앞으로, 예, 제 자동차랑 같이 잘 지내보겠습니다. 예. 여러분 감사하고요. 혹시 저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중고차 산다고 잘 샀어요. 저 딜러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 같고, 예, 많이 이렇게 주변에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다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이제 집에 안전운전해서 잘 돌아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더위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